번째 질문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 귀엽다면 나를 만지는 사람들의 손길, 괴로울 정도였다. 자, 내가 끌어오를지. 네. 나만 먹자.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준비됐습니다. 자, 만약에 치가 나올지. 자, 하나, 둘, 셋. 냄비가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아니 사실 저 우리 저 세창 씨는 어때요? 문제가 좀 약간 감독님들이 그렇게 제 몸을 더듬으셨어요. 아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막 아기들 보면서 아유 우리 손주 만져보자. 만져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네. 근데 이게 근데 진짜 되게 스트레스가 심했었어. 왜 이렇게 더듬지? 원치 이렇게 않는데. 네, 되게 않는데 이러라고 안 그러고 되게 싫었겠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동. 이동할 때 사람들이 만지면 조그마니까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군대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입구까지 군인들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저를 군인들이. 군용 담요로 싸서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동하고 무대 이동할 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안 놓쳤으니까 방금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나죠. 저는요 처음 얼굴 알려줘서 명동을 혼자 걸어가는데요.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오시더니 제 등을 너무 아프게 때리면서 왜 아는 채도 안고 가냐고. 왜 아는 채도 안고 가냐고. 그럼 제가 저 아세요? 그러면 어머 미안해. 어머 미안해. 어떡해. 너무 친근한 얼굴이라. 너무 친근해서. 매일같이 보는 사람 같으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저희 개그맨들도 약간 만만하게 보잖아요. 저도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꼬마애가 여기 허벅지를 발로 빡!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 눈빛은 난 널 이겨요. 쟤도 나 몇 때린 거야? 그러니 제 대신맨이라고 해서 아 예전에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랑 힘든 거 이런 거 제가 대신 맞아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 막 그걸로 해서 저한테 막 좀 만만하게 같은 거 먹으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앵커 같아, 앵커. 그죠? 아우, 귀여워. 사실 그 당시에 또 인기가 또 엄청나게 많으셨죠? 그냥 쑥스럽지만 본인 입으로 어느 정도의 네. 인기였는지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이제 태조한 건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CF를 10개 가량 찍고. 대박이다. 네. 아우, 이게 사실 뭐 저 CF 얘기가 나왔지만 의정 씨도 CF 뭐 많이 찍으셨죠? 남자세 20살 때죠. 이후로 CF도 정말 많이 찍었고 그때 많이 찍었죠? 네, 그때는 덧니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치약을 찍었어요. 덧니는 원래 치아가 이뻐야지. 치아가 이뻐야 되는데 그때 인기 때문에 치약, 화이트 치약을 치약까지. 그러니까 뭐 이어폰부터 헤드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 제품 뭐 안 찍은 게 없어요. 바닥재까지. 바닥재부터. 기억나는데. 예전에 장판 CF 찍으시고 맞아요. 네. 유행할 때 친구집 가면은 항상 장판 이거 남은지 아닌지 네, 무늬만 남은 아니야. 그 저기 무늬만 나무 그 대사 톤이 있었죠? 맞아. 네.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었네.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나 뒤집는다. 우리 아무튼 씨는 잇몸약 광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고요. 이제 감기약을 했는데 저는 그 콘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노처녀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내 얼굴 탁 치면 오라는 사랑은 안 오고 감기만 오네라는 맞아. 아 그거는 있잖아요. 촬영 시작하고 3시간 만에 끝냈어. 어머. 너무 표현을 잘해놓으니까. 군복 입고 찍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군복 뭐지? 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송대관 씨. 네 맞아요. 잇몸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잡는다. 그때는 그 두 분을 정말 카리스마로 잡을 만한 군교 여자가 누가 가장 어울리는 저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군복이 잘 어울리는 여배우 1위로 뽑혀가지고 제가 실제로 모 육군 모 부대 가서 그 각개전투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한번 다 받았어요 저는. 각개전투라는 걸 하는데 정말 폭탄이 터집니다. 어머 난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를 긁어가지고 이거를 총을 들고 철조망 있는 거 밑으로 이렇게 해서 딱 나왔더니 그 조교가요 잘하십니다 여군으로 들어오십시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가 있어요. 국민들만 있는 목걸이가 내 주민등록번호 다 찍어가지고 이름 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목걸이가 있는 저는 군대를 갑니다. 급하게 한번 해주세요. 잇몸 자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잇몸 자신 있을까? 와. 유정 씨 왜요? 문숙이 언니가요. 네. 군대 갔다 오는 거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괌을 놀러 갔었는데 우희진 씨 저랑 총을 쏘는 사격장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조그만 총을 쏘잖아요. 통통 쏘는데 갑자기 따발총을 와, 정말 그 외국분이 이거는 여자 못 든다. 반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여기 다쳐요. 잘못하면. 네, 다 다치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지. 람보처럼 람보. 네,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딱 하더니 따다다다다다. 에이플러스 받아요. 아, 에이플러스. 뭐 이렇게 쌓이시는 게 많았나 봐요. 같이 갔는데 정말. 총이 너무 장난감 같은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람보가 쓰던 총이잖아요. 엄마의 탄. 나는 바카포도 하나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정말 이게 다리가 포즈가 딱 이거였는데 언니는 딱 이제는 다리가 뒷모습이 다리가 쪽 겁나 좋구만. 아니 여군을 진짜 하셨어도.